이 형은 자기 가족, 자기만 중요시 여기면서. 그래 엄마, 우리 셋이 돈 합치면. 야야, 나 지금 전부 빚이야. 안돼 안돼, 진짜 안돼. 이런 아들이 때문에 필터하고 죽을 것이라. 심지어 지가 잘못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의 형놈들은 나쁜 놈이야 아무튼. 참 부질없는 짱이야. 왜냐면 형제니까. 그럼. 동생이 먼저 화해를 요청한다고 해서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어려서부터 그런 형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원하게 던지는 겁니다. 이런 싸가지고 이런 거 마시는 동생이 이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걔가 정말 잘못했었어. 못되게 했었어. 왜 저럴까까지 안타까웠고 너무 미워했는데 그 걔가 죽음을 맞는 순간에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미안하다. 전 이 남자 중 둘째고요. 위로는 3살 많은 형과 남자분이. 아래로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형이랑 정말 많이 싸웠죠. 그거 뭐냐? 생일 선물. 형은 뭐 없어? 그래? 야, 잘 쓸게. 내 거야, 내놔. 늦게 낼 게 어딨어. 다 내 거지. 내놔. 아이고, 또 왜 그래? 저 자식이. 뭐? 형한테 어디에서 말버릇이 그래? 그리고 형한테 누가 이렇게 소리 바로바로 잊혀내래. 꼰대 가면 형한테 그리고 있어. 꼰 말 대답하고 있어 아주. 결혼할 때도 형은 집안 돈 다 끌어다 써서 장가를 갔는데요. 정작 집안 모임 때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돈 한 푼도 못 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큰일 흘려서 논의고 마시고 다 뺏길 상황이었는데도. 엄마 그만 울어. 그러다 엄마는 다 상하겠다. 그래 엄마, 우리 셋이 돈 합치면 어떻게 될 거야? 야, 우리 둘째 고등학생이고 큰애 대학 들어가.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뭐? 누군 애 없어? 야야, 나 지금 전부 빚이야. 안돼 안돼, 진짜 안돼. 전 그때 집 장만하려고 모아둔 돈 다 털렸고요. 여동생은 적금까지 깼어요. 그러다가 6년 전에 아버지랑 엄마가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아버지 돌아오시고 며칠 후. 엄마 지금 사는 집 내 명의로 돌려놔야 되지 않겠어?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엄마 상태도 뭐? 형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결국 형 명의를 옮겼어요. 어머머. 그 후에 엄마 병원비를 내야 해서 형한테 말했더니. 나 돈 없어. 얼마 전에 차도 바꿨잖아. 그리고 전번달에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다녀왔다며. 왜 돈이 없어? 그건 상황이 그랬던 거고. 너 요새 돈 잘 번대며? 엄마 집까지 다 가져간 주제에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병원비 낼 돈이 없다니. 그래서 술 엄청 마시고 형을 찾아갔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형이야? 어? 이게 뭘 잘못 먹었나? 돌았어? 너한테는 부모 형제도 없냐? 눈에 뵈는 게 없어! 뭐 이 자식이? 졌냐? 졌어! 너 밥 쳐 먹을 돈은 있고 엄마 병원비 낼 돈은 없지? 어? 밥 지지 못해? 그래, 쳐라. 더 이상 형도 뭐가 필요 없으니까 쳐! 쳐! 그래, 말을 내렸다! 그 후로 5년간 형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전 형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저는 그렇다 치고 엄마한테는 연락을 했어야죠. 팔순잔치 하면 일가 친척들 다 모일 텐데 그래도 큰오빠가 있어야지. 응? 그 인간 얘기를 꺼내지도 마! 엄마 생각은 안 해? 어? 화해할 자신도 없고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이 형이란 인간한테 제가 먼저 꼭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 답답하네요. 형제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50대 초반 동생분의 사연입니다. 네. 5년 전에 큰 싸움으로 두 분은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 형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식구 이 사람들만 챙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도 내지 않았고요. 아이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병원비를 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좀 이따가 어머니 팔순 잔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큰 아들을 보길 원합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어머니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화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변하지 않을 그 형을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하면은 피를 나는 사이잖아요. 아유, 그런데 남보다 못한 갈등, 대립으로 이렇게 힘겨운 사이가 되어버린 가정이 생각보다 많아요. 있어요, 주변에도 있어요. 봐도요. 그래서 네. 오늘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고민에 대한 일단 신세계 가족들의 생각부터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버튼 보이시죠? 자, 화해를 한 게 맞다 생각하시면 파란색 버튼. 아니다, 그냥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건 끊고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세계 가족의 선택. 오! 와. 굉장히 압도적으로 화해한다 쪽이 많으세요. 와. 그리고 연을 끊는다가 조혜련 씨, 이경희 씨, 장진영 씨, 양재진 씨. 자, 우리 일단 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현민 선생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요, 이 사연을 보니까 나도 지금 이제 올해 들어 77이 됐기 때문에 3년 있으면 이제 80이 되어져. 사이즈가 77이 됐다. 그랬는데 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네. 미국 가서 산 지 지금 33년씩 됐는데 나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어머니 입장이 돼가지고 이런 아들이 때문에 이런 말은 격한 얘기지만 피를 토하고 죽을 노릇이라고요. 이건 있을 수도 없어. 이건 어떻게든 화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80이면 내일 사실지 모레 사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어머니가 과연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못 감아요. 내가 부모된 입장으로도 못 감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미국에 전하면 형하고 동생하고 항상 화해, 다정하게 지나라. 그게 매일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나 죽으면 자기네 둘밖에 없어요. 자기 아빠도 다 세상을 떠났고. 근데 만약 그것이 차이가 벌어졌다. 나를 따로 대봐. 나 막 가슴이 미어져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게 그 형이 나쁜 놈이야. 만일에 현미 씨 그 아들들이 그렇다면 나는 내 명예 못 잡지 나는. 네? 가슴이 아파서. 왜냐면 내 뱃속에서 난 형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형이 이럴 수가 있어. 특히나 그 맏아들이 동생이 또 그렇다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이건 화해를 꼭 해서 어머니 눈 감기 전에 이렇게 서로 왕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떠나서. 왜 오프닝부터 이렇게 우시면 어떡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 진짜. 저도 이제 화해를 해야 된다고 누른 이유가 네. 바로 우리 저 현미 누님 저 눈물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네. 저런 부모의 심정이 어머니의 심정이 이랬을 거래 이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근데 생각이 제 생각에는요. 그 형이 늘 피해를 줬잖아요. 식구들 안들 보고. 근데 그건 보니까 엄마가 교육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아들한테 모든 게 다 자기 거인 양 큰아들 거인 양 교육을 시켰던 게 너무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것 때문에 고쳐지지 않을 사람인데 그 밑에 피해를 본 동생이 맨날 가서 설득한다는 설득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아들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는 내가 안 가도 내 마음 다 아시고 나 다 이해해. 내가 잘 살기만 바라고 계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야, 내가 정말 그동안 너무 잘 먹혀서 네가 너밖에 모르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엄마가 막 울고불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들이 마음도 안 돌릴 것 같고 제가 볼 때 못된 성격 가진 사람들 죽을 때도 깩소리를 했을 때 남들보다 또 못되게 깩소리를 내고 죽더라고.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안 고쳐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그냥 연을 끊고 네. 그 식구들 모든 사람한테 어린 사람들이고 자식들한테 동생은 사실 잘못한 거 없으니까 피해본 사람의 입장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이래서 큰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 윗사람이 찾아와야 되지 아랫사람이 아무리 가서 해도 설득이 안 되잖아요. 남 같으면 그냥 싸움을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형제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남하고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형제는 기대하는 게 없어요. 평생 싸울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해관계가 죽을 때까지 그렇죠. 같이 가기 때문에 또 부인이 어떤 사람이 드러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형제거든요. 우리 아버지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요. 좋은데 꼭 옛날 일 가지고 옛날 돈 얘기가 있어요. 몇십 년 더 울고 먹는 돈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하면 너무 다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형님 사업자금 제가 집 살라고 모아놓은 돈 다 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큰아버지는 너 장가 누가 보내줬어? 이래가지고 평생을 돈 얘기만 나오면 좋으시다가도 다투는 거예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럼. 왜냐면 형제니까. 그럼. 해결도 안 되는 얘기가 자꾸 옛날에 집착해가지고 다투실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분들한테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한번 보라고 하고 싶어. 형, 동생 이산가족으로 만나가지고 그 둘이 얼싸안고 보고 싶었다고 우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핏줄이잖아. 그렇죠. 그 핏줄끼리 왜 다투어요? 네. 제 생각에는 저는 어머님 팔순잔치 용으로는 화해를 한다예요. 팔순잔치 용으로요? 예, 팔순잔치 용으로는 단년 남았으니까 화해를 해서 어떻거나 팔순잔치를 어머님 마음에 흡족하게 네. 해드리고 네. 그렇지만 지난 일에 있었던 그것을 그냥 없던 일로 그렇게 넘겨버릴 만한 동생이 그런 만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넓은 분이면 여기에 사연도 보내지 않고 그 선에서 해결이 됐겠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 고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년을 일하셨어요. 중동에서 일해서 돈을 붙였는데 고모님이 굉장히 잘 사셨어요. 잘 사셨는데 이제 투자를 어디다 하셨나 봐요. 투자하시면서 그 돈을 다 가지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빌려달라고 해서. 그리고 아직도 안 갖고 계세요. 그게 78년 일인데. 그래서 너무 너무 고통의 세월이 흘렀어요. 저희 가정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물론 연을 끊었죠. 고모랑 아빠랑요? 예, 연을 끊은 나중에 아버지가 일은 넘으신가 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는 공무원을 통해서 주민번호를 조회해갖고 찾았어요. 찾아서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화해를 했죠. 화해를 네. 하고 이제 오가는데 저희 엄마는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럼 그 돈을 달라. 그걸 주면은 화해가 된다는데 저희 공무원은 그건 못 주겠다 해요. 네, 돈이 없어 못 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형이 가져간 그 명의를 돌린 거라든지 병원비에 대해서는 해결을 좀 하든지 무슨 반응을 보여야지 그 후에도 화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파순잔치용으로 화해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관계를 갖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살아온 날이 그리 길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냥 저희 집 얘기할게요, 저는요. 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네. 그리고 또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 할머니랑 그리고 할아버지랑 저희가 7년 동안 모셨었어요. 예, 그런데 작은 집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뭐 얼굴도 안 비치고 나몰라라 하고 생활비는 보태지 못할 망정 거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새 할머니가 치매가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수발 들고 하는 뒷처리 하는 거 전부 다 맏며느리 몫이잖아요. 저희 엄마 몫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엔 다 두 분 다 7년 뒤에 돌아가시고 정말 슬퍼한 거는 딸랑 3일이었고요. 그 뒤에 뭐 부의금 들어온 것부터 그리고 논밭 얼마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눌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이 5등분을 나누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엄마가 그동안 받았었던 서로가 모든 그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빡 울면서 폭발하신 거예요, 엄마가. 내가 그동안 어? 치매 오신 새 시어머니도 그렇게 똥을 좀 다 받아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니들이 언제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들어봤냐 관심이라도 있었냐 엄마가 그렇게 폭발하시고 만면으로였어. 황은정 씨가 엄마 닮았구나. 그래서 엄마는 더 답답했던 게 아빠한테 더 답답했던 거예요. 당신도 당신이 장남이면 장남답게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을 그런 생각을 해야지 당신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나서는 거 아닙니까? 미안해요. 엄마는 씨는 저 형님 머리 때 입 안여자고 평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그렇게 폭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주버님들은 며느리는 낄 자격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형제들끼리는 아유. 똑같이 그냥 다 5등분 나누고요. 결국은. 네, 그래서 형제들 사이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만 난리치고 그냥 마무리 됐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연에서도 보면은 그냥 이대로 가면요. 아내분이 큰일 나요. 정말 그러니까. 화병 나요. 아내분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화해를 하셔서 이 일을 좀 분담할 수 있는 길을 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며느리가 더 받지 않나? 이거 그거 되게 억울하다 진짜. 못 받나? 며느리가 뭐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상속은 남편이 받죠. 며느리는 못 받고. 못 받나요? 억울하다. 말 나온 김에 저도 그러면 네, 정신영 변호사님은 연 끊는다. 연 끊는다 입장이세요. 네, 저는 예. 변호사님 두 분이 지금 진변과 장변이 의견이 달라요. 일단 장변님 이야기 들어볼게요.